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제 대전제와 선언을 하셨고, 2절에서는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비로소 오늘 이 3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이제 현대로 개정이 돼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마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혹은 명령하십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이런 하나님이 이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누굴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시건치 않고 허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죠. 어떤 말도 농담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말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언어 사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빈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함께 반영이 돼야지 그 언어가, 그 말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이 있고, 가정에서 쓰는 말이 있고, 세상에서 쓰는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신실함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치 부전자전처럼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이제 히브리말로 오르인데요.
이 빛이 우리가 아는 어떤 태양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일반 학자들의 정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넷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한 발광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되어지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셨다. 그냥 태양과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이 3절은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이 창조의 내용이 다르죠. 큰 발광체와 작은 발광체를 만든 건 넷째 날이고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빛은 이 자연계에 있는 이런 발광체와 다른 어떤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를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빛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지 그 빛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빛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전제는 뭐냐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 전제가 2절에 나오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어둠이 됐든 무질서가 됐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든 그 상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질서를 가져오게 되고 이 어둠, 이 흑암이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역의 기점으로 봤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이고 이제 3절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빛의 세상으로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보면 그리고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과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이제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건데 자, 빛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었다.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존재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빛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와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그 열매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속에서 오늘 저는 큰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질 때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창조될 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바로 그 열매와 그 시행과 순종이 나타났어요. 생명 없는 것들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생명 있는 생명체도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들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공중에 난 새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상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혹은 우리들이 어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물질인데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물질에 쩔쩔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경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교회가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물질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우리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점에서 그 말씀에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나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면이 있을 때 거부감이 생기나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내려놓지 못한 아직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 거부감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물질, 이 어떤 학위나 학식이 숨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걸요.
내 자녀들, 교우들, 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면 내 거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월급을 받아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사이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주님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 바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을 가르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뒤에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빛과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자체는 뭐냐면 바로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은 어둠인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야만 이제 들어오셨어 이제 내 삶을 밝게 비춰야 우리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으로 봤던 또 결정했던 것들이 이제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 빛이 내 마음속에 아직 가득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빛이 내 속에 임하면 내 속은 천국을 이루어서 어떤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내 속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얻은 것으로도 나는 욕망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인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빛이 있으라. 물론 이 빛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건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생각할 때 어둠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똑같은 의미로 지금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빛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이르신 하나님 이 땅이 무질서와
공허와 어둠 속에 있을 때 필요한 그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이제 영혼들 속에 있는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내쫓으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빛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과 어둠들이 떠나고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아름답고 밝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온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은혜의 빛, 치료의 빛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임한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